아니 뭐든지 다 절차가 있고 때와 장소와 상황이 있는 거지. 은비 얘기하다가 원일이 얘기하다가 오빠 한번 하자는 게 말이 돼? 원래 여자한테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뭐야? 첫 뽀뽀면 꽃그늘 아래에서 하든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하든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하든 평생 기억할 만한 배경이 있어야지. 동생은 위층에 있고 창문은 뻥 뚫려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는데 오빠 하자는 게 말이 돼? 왜? 아예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하지. 아니, 뜬금없이 애들이 왜 나와? 진짜 어이없네. 뭐든지 다 순서가 있는 거지. 뽀뽀 한번 안 하고 결혼 결정부터 해? 한 달씩 떠내는 방식이야 뭐야 이씨. 하긴 좋으면 채원일이랑 시합을 붙였겠어? 1라운드가 왜 필요하며 3판 양승까지 왜 가야 되는데. 딴 놈들도 좋다고 했다간 대진표까지 짜야겠다. 진짜 씨. 판다야 여우야 씨.